일산동에 사는 한나경이라고 합니다. 그 용장군으로 신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죠. 4년 되면서도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느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세계에서의 느낌이란 게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하고 아이러니한 게 또 손님 오면은 제가 또 말을 한 것도 신기하고 또 어쩔 때는 말문이 막혀서 제가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손님을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계속 생각했지만 전 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신당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괜찮다 그러다가 벌써 이렇게 또 다른 또 살려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첫마디가 두 번째 간 곳에 첫마디가 너는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받았니? 첫마디가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간절하니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필름처럼 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 지금 신엄마도 저한테 첫마디가 너는 신을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았니? 했는데 왜 나를 같이 이 길로 지금까지 가는 건지 아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결정을 내려서 우연찮게 조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제가 20년 전에 TV에서만 봤던 분이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우연찮게 간 게 조 선생님이었는데 그분도 첫 마디가 왜 받았니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 게 맞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때 점사보러 갔을 때 조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신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손님 보고 점사를 보며 말을 하며 가냐. 나도 그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께서 그나마 널 죽일 순 없으니 우선은 살려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첫 번째로 내려준 사람과 또한 두 번째 내려준 사람과 또 중간에 내가 또 살려고 의정부에 또 갔었어요. 가리를 잡아준다니 갔는데 똑같았어요. 내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그쪽에서만 자기 혼자라도 얘기하고 저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디 생각하고 단디 그 하지 왜 어설프게 갖고 그렇게 하냐 왜 신중한 생각 안 해서 하겠냐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식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어느 부모가 그 하겠어요. 응?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니 시간이 지나니 신 받고 거의 한 4개월쯤 6개월쯤에 제가 느낌이 쫙쫙쫙 왔었어요. 근데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당에 앉아서 사랑 대신 살려만 주세요 하라 하던 거예요. 기도 가자 하면은 본인은 그 다른 선생님한테 나를 맡겨놓고 기도 듣고 가라고. 근데 어느 누가 나를 기도를 듣고 가요. 세월을 그냥 지나간 거죠. 가다가 작년 6월에 어떻게 누구 소개로 제 신엄마를 소개받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1년 만에 제가 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튼 거죠. 누구 탓하겠어요? 절대 누구 탓할 또 없는데 다만 나 같은 또 다른 사례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아 이 사람 어느 정도 바로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내가 얼마 정도 빼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 그 인간들이 쓰레기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신당을 모셔놓고 있어요. 신당을 모셔놓고 마음이 안 편하죠? 네. 내가 볼 땐 이게 처음도 아닌 것 같거든? 신당을 모셔놓은 지가 네. 이렇게 처음부터 신내린 곳을 해서 이게 쭉 유지가 된 게 아닌 것 같아. 네. 들쑥 날쑥 네. 이걸 고민도 했다가 네. 볼 때는 제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불리는 제자는 아니고. 왜? 불리는 제자 같으면 뭔가 뭐 필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지? 뭔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내 것도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누구든지 느낌이나 예감은 있잖아. 그런 느낌 예감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게 신의 길이죠. 물론 뭐 꿈도 꾸고 저 사람 보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정도는 알아. 근데 거기까지야. 맞죠? 그럼 이제야 이제 그거 아는 거죠? 평신이 많이 강한 집이야. 남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업신. 그러니까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거나 그런 기운들을 많이 줬어. 그래서 너무 업신에서 너무 강하게 내려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불린다고는 하나 불리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자꾸 막는 격이야. 그래서 발목을 잡는다고 때로는. 그래서 때로는 숨통이 막힐 것 같아. 이걸 모셔놓고. 네, 터질 것 같아. 숨이 터질 것 같거든.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네. 뭔지 모르겠는데 미칠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그냥 제자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무언가 혼이 날까봐 자식이 있다 보니까 해가 갈까봐 내가 안 움직이고 그냥 버티는 거지. 맞습니다. 때로는 이 신당 다 얻고 싶은 마음이. 정답이에요. 여기에서 하루 12번도 계속 올라온단 말이야. 눈이 돈다고 한마디로. 네. 우리 눈이 돈다고 하잖아. 네. 그게 한마디로 살이 낀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알죠. 네. 그게 순간적으로 계속 와. 근데 아들 때문에, 딸 아이 때문에, 뭐 사실은 내 혼자 있으면 벌써 두드려 깨도 12번도 깬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더 신중할 생각 못한 거는 첫 번째가 제 잘못이고요. 또한 그쪽에서 자식을 친다 하니 자식한테 간다 하니 자식한테 부모로서 갈 수 없으니 제가 이제 한 거고 막상 이제 맞고 나니 하고 나니 신을 받고 나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제자가 영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친정에 이렇게 불리던 할머니가 보여. 성수 할머니라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불리던 우리처럼 신당을 모셔놓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얼핏 엄마가, 엄마도 잘 모르시는데 그런 소리는 들었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듣기는 들어봤죠.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앞을 섰어.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신랑하고 지금 같이 안 살죠? 네. 같이 살 때, 살 때에는 어떻게든 이 신랑 집에 우리 시 집에서 이렇게 하자고가 아니라 이런 업장신을 좀 알아달라고 신랑 집 이시 과정에서도 이런 지리를 보고 땅을 보고 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지관을 보고 침수를 놓고 안에 있을 때까지는 신을 알려고 하진 않았어. 왜?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했고 둘이 성격 차이로 안 돌고 성격 차이가 있고 이제 대주가 한 번씩 눈이 돌면은 그냥 섬찟하는 거 외에는 참을 만은 했다고. 근데 그 집을 탁 나와서부터는 본인 친정여래에 아까 성수 할머니 있대 했죠. 네. 낚아챈 거야. 그래서 탁 나오고 나서부터는 신을 알아보려고 점집도 가보고 갔을 때 너가 신이 와서 그렇다. 신내림을 안 받아서 그렇다. 라는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게끔 했어. 그래서 세준 할머니를 모셨다가 칠성당에다가 물도 넣고 빌어봐라도 했다가 안 되니까 신도 받자고 했다가 그래서 처음부터 신을 받게끔 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선생을 찾으러 댕길 때 이 할머니가 앞을 섰어. 내가 살아생긴 다 불리지 못하다 보니까 너하고 내 손녀하고 한번 풀어보자고. 아이고. 이 갈래를 잘 잡고 나면 괜찮아. 훨씬 더 몸도 개운해지고.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아팠다잖아. 내가 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제자가 뭐 몸도 때로는 지기 받는다고 표적을 받는다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신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나 예감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조력이고 귀신이 숨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늘 사례자님은 가리를 제가 볼 때는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이 가리를 제대로 잘 잡고 나면 괜찮아. 괜찮고 내 몸이 첫 번째 안 아파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직성에서 돈 벌자 업으로 가자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냥 일반 가정에서 돈 벌러 나가고 싶으면 돈 벌러 나가. 그리고 재주재간이 손에 다 있단 말이야. 뭔가 만들거나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래를 다리를 잘 잡고 나면 괜찮을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지켜봅시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가 세아님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모시고 신을 모셔서 이렇게 신내림을 해야 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어병신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병신이, 업신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와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갈래가, 가리가 전혀 조상과 신이 어떤 갈래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분으로서 이 가리를 잘 잡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엄마의 집에는 어찌됐건 가리 자체가 전혀 안 됐다. 본인도 느끼겠지만 아, 깝깝하다 진짜. 동자 진짜 깝깝하다. 어?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업동자지. 직업동자, 영업동자, 돈동자. 왜 내가 엄마한테 장사 열어줬을 때 장사 잘하지? 장사하다 말고 때리치고 왜 이걸 하냐고 물어본다. 그러니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는 조상들끼리 양 사이드로 싸움이 났고, 그 다음 조상가리가 첫 번째는 안 됐고, 두 번째로는 불이든 말명이든 성수든 이 신랑집에 직원 노튼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합의가 없다. 결국은 째가지고 신랑은 신랑대로, 니는 니대로. 그래갖고 지금은 이 업양불이 첫 번째, 천신에서 내리는 업양불이가 1번 제일 세고, 그 다음에 2번은 신랑 집에 지간하던 할아버지, 그 다음에 3번이 본인이 불리던 성수 할머니. 이 둘이서 아무리 지지고 못 가도 위에 천신에서 눌려버리면 절대로 신도 안 터지고 통신도 안 되고 불리지도 못한단 말이야. 끝낼 때는 결례대로, 순서대로 조상은 조상단으로 보내고, 허주나 뜬기는 뜬기대로 가리를 잡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열려있다면, 귀문이 열려있다면 닫고, 그 다음에 너한테 도움을 줄 업양동자 오라고 그래서 엄마 데리고 아무 탈 없이 지키고 돈 벌러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될 솔루션인 것 같아. 누가 해놨냐? 제가. 그렇지? 일로 와봐. 네가 이렇게 하고 싶었잖아. 가게 생각했어. 응. 얘를 샀는데 장사하면 참 좋겠다. 그래, 가게 이, 입구에 딱 놓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면. 가게에 입구에 놓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뭘까? 업양이잖아.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가게에다 놔두면 돈이 참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래, 그게 업양동자다. 그래서 저걸 샀어요. 그래, 근데 쌤들은 이 업양을 모르잖아. 네 손으로 네가 한 거잖아. 왜 네 느낌대로. 근데 이걸 하면서 네가 가게에 놔두면 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응. 그게 점이라고. 남의 인생을 점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사주를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나 조상을 가리를 잡고 흔들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한테 느낌. 내가 이런 걸 해놓고 어떻게 장사를 하면 어떻게 돈이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아, 우리 집안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큰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랑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를 위한 전통수, 그게 업양이야. 영업적으로 나가는 거는 불림이고.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업양부리가 굉장히 센데, 조상가물이 심한 것도 아니고 빙의가 심한 것도 아니고 혈기가 막힌 것도 아닌 상태예요. 이 제자는 업양으로 동자가 업동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업으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영업을 하든 자기 생업을 위해서 온 신이기 때문에 이 업양부리를 잘 밝혀주고 나면 이제 별일 없이 평탄하게 가정 건사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 가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런 업양에서 많이 들어온 제자를 좀 오늘 이 신당에 회향을 시키고 전부 다 하는 역할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지금 말톳이 안 틀리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느낀 게 앞에 쌤도 네. 조현우 선생님도 그러고 조현우 선생님도 그러고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아 그러면 결론은 제가 생각이 맞는 거예요. 뭐 긴장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해요. 원래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보기보다 예민해요. 예민한데 모르겠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
아닌 거를 계속 기다려가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후련할까요? 너무 후련해요. 저 오늘날에 여기 앉아있던 땡기나 잡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불을 보면 많이 놀라서 나가기 때문에 내 모시거나 겁박을 주거나 이렇게 파멸을 시킬 때는 화전을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옛날 방식이라 화전을 쳐서 귀신들의 겁박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혼비백산해서 놀라서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 다음에 거기가 물터거든요. 수맥이 흐르는 곳이라서 물과 불은 상극인데 그 상극을 이용해서 그 신당을 처단하는데, 회향을 시키는데 좀 우리가 화전수를 썼습니다. 태송을 할 때는 신령님이 눈을 다 가리고, 내 눈에 다 제일 많이 이 기운들이 눈 안에 안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먼저 제일 먼저 가리고 물릴 때도 그 기운을 따라오지 말라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너무 편해요.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편하고. 오늘날이 들었으니 이시가정 한시 명당에, 예.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간날이라 그 가적이라 공들이던 가정이 분명하고, 그렇죠. 어병으로 업주가리로 뒤주에 크게 방에다가 모셔놨던 집이 분명하다. 예. 그러나 이게 잘못 엇갈린 산신의 벌전으로 조상의 가리가 안 잡히다 보니 이렇게 엉뚱하게 삼천포로 가게 됐다. 뭐 신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난다 긴다는 쌤이 와서 너를 접신시켜도 그때뿐 이 당대의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이 넘어가기가 힘이 든다고. 제자가 한다 하더라도 정말 10년 동안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고 좋은 산 밑에 좋은 선생님 밑에 진짜 부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풀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말이다. 오늘날의 이시가정 한시 명당, 예. 조상 주력을 풀자 하니 이렇게 자살고 진열에 앞을 서서 오늘날에 들었으니 상문 주당구에 내가 걸리고 나니, 예. 너희들을 다 키워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청춘에 돌아오셨다. 어떤 말은 내 새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 또한 제자라. 예. 아버지 몰랐단다. 아버지가 모르니 어? 나도 사람 끝에 인연 끝에 부부싸움, 예. 끝에 맞습니다. 내가 약 먹고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 오늘날이 들었으니 춘아 춘아 내 청춘아, 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너는 네가 제자가 웬 말이고 아버지가 그러신다. 제자가 웬 말이고 어? 오늘날이 들었으니 이 가슴에 한이 안 풀린다. 어? 상문 주당에 내가 걸려서, 예. 이렇게 부채녀를 앞을 서서 오는 신 가는 신 다 막아놓고 아가 아가 이러지 마, 이러다가 네가 죽겠다고. 니도 내처럼 목매달아 볼까, 약 먹어볼까, 멀리 떠나볼까 어?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잖냐고. 아버지가 자꾸 들으서니 너한테 그런 생각을 준다. 부친년에 앞을 서서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내가 내 고가 다 들풀렸는데 네가 아무리 진호기를 해준들, 네. 어? 자살고 온 천도 되기 힘들고 이 공간 내가 죄가 많아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가자! 시아버지, 예. 어? 시아버지 자살은 아니어도 아파서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어? 이 또한 약사고 혼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를, 예. 낱낱이 벗겨주고, 예. 아버지만이라도, 네. 시아버지하고 아버지만이라도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면, 네. 풀어준다고 이거 이정성을 하고 나면 너한테 꿈에 선봉을 해줄 거다. 아버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버지 모습으로 너한테 보여줄 거다. 왜? 예 선생님 말이 맞으면 꿈의 손목을 반드시 받으니까. 네. 그래서 옷 이렇게 이 양쪽 어깨에 얹어놓고 네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했던 거 예. 오늘은 싹 다 닦아서 상문 주둥이 걸리고 예. 실의 벌전으로 이렇게 다 했던 거 다 걷어갈 테니 그래야 된다. 아이고 예. 우리 신랑 집에 예. 아까 내가 할아버지 계신다 했잖아. 네. 아이고 쥐간 보고 예. 내가 김사과 씨 예 맞습니다. 산세 지세 예. 수세 물세 예. 보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 할아버지가 산전기도 보고 물전기도 보고 산전기 지리전기도 봐서 예. 집터 묘터 땅터 이런 것들을 봤던 할아버지가 계신다. 이 할아버지가 와서 계속 자기 원정 한번 풀어달라고 예.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어? 풀라고 했는데 망가 뜻대로 안 됐다 이 말이다. 그리고 너한테 신을 모셔준 신의 어머니 네. 두 분이 되든 세 분이 되든 이분들 중에서 분명히 부처님을 모신 제자가 있다. 네 있어요. 이 신 어머니가 천수경 외우고 반야신경 외우고 부정경 외우고 어? 그러니 여기 부처님을 모신 제자 따라 아이고 거기 또 도사 할아버지 예. 네 맞습니다. 그 신어머니가 도사다. 네 맞습니다. 어. 아이고 야리야 내가 도사 실력 어? 내가 가지고 대사 할아버지 내가 되고 예. 쉽게 말하면 도사 할아버지 내가 되고 천신제자 독법제자 안 그랬느냐. 그러니 그 신의 엄마인지 신의 선생님인지 그 뿌리에서 네. 이렇게 부처님 불법으로 들어오면서 대사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라고 네. 그래 여기 있는 너가 할아버지 지리도사 네. 같이 손을 잡았으니까 네. 너를 데리고 맞아요. 자기가 부적수고 네. 응. 천수경 외우고 반야신경 외우고 부정경 외우고 다 된다 그 집도 쉽게 말하면 그래 부처님을 중간에다 모셔놨다고 네. 맞아요. 가운데다 모셔놨어. 그러니 이 부적술도 그 사람 몫으로 자랑을 하고 쓴다고 내가 이렇게 부적이 잘 듣고 내 부적은 영검한 거라고 예. 우리 도사 할아버지가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닦아줄 테니 그래야 되지. 오늘날에 이 시간을 하시면가 들었으니 예. 한심하기 짝이 없고 애들기가 짝이 없다. 예. 어디 무당쌤만 잘못했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 한시가 전 이시명당에 예. 그래 돈 그립지 않게 살게 해줬다. 예. 그래서 그때마다 37, 39 신랑의 남성주 너의 여성주가 같이 들어오면서 돈 한번 벌어보자고 이 업양대강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돈의 길문을 한번 열을 했지. 두 부부가 어디 이혼하고 쉽게 말하면 불림신으로 가자 했냐고. 신에서 더 많은 돈 왜? 예. 저 딸아 욕심 많고 신탐 많고 까칠하기 짝이 없고 저 아이는 공부면 공부 물질이면 물질 네. 엄마도 아빠도 다 내가 가져야 되는 사주팔자다. 네. 그래서 저 아이를 위해서 돈 벌어줄 터이니 저 아이가 여자아이라도 남자 먹지 않을 만큼 욕심 많고 신탐 많은 아이니 예. 돈 벌어서 공부 잘 시켜서 저 아이한테 업성수로 내가 가서 나라의 관직에 이름 한번 내보자고 왔던 신명이었다. 이걸 다 꺾어놓고 예. 어? 그래서 저의 꿈에 산도 보여주고 물도 보여주고 예. 호랑이도 보여주고 산도 보여주고 뭐 큰 할아버지 구청이나 되는 할아버지도 보여주고 또 방울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신 꿈을 저 아이한테 대장부처럼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다고 그럴 때마다 네가 깜짝깜짝 놀랬다고 예.
엄마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러면 그렇게 되잖아.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꿈 얘기는 한 번씩 하더라고. 그래서 저 딸 신혼다고 해서 네가 신받았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고? 직업의 길문. 예. 첫 번째는 조상도 된다. 조상도 길을 갈라놓고 나면 직업의 대감, 영업의 대감, 업대감, 성수대감에서 앞을 서서 너 소원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준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몸에 놓았던 지기도 닦아갈 것이고 꿈에 사몽주고 예감이껌 허튼 거 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상 말명 영산 부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허주가 왔다 갔다 했던 거 오늘은 닦아서 끊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서 시작하란다. 내가 듣고게. 뭐 제대로 놀아본 적 있어? 제대로 알아본 적 있어? 너한테는 이 정도 때 제주 제가 주는 거 나야. 만들고 아빠 엄마 지키고 엄마의 누나 지키자고 내가 왔는데 아빠도 몰라줘. 엄마도 몰라줘. 정말. 내가 엄마 찔러도 몰라. 허리 아프다 하고 어깨 아프다 하고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눈 돌아 한 번씩. 그런데다가 어머니한테 가면 아래 위 쫓아다니면서 내 두드려 부아. 언니한테 가면 까치 해가지고 떼떼떼떼떼떼떼떼 하도록 해도 모르고 그게 나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오늘은 나랑 엄마랑 찾아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회양해주고 차단하고 해주는 거 잘 이겨내서 이때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있다면 엄마가 기도 끝에 내가 가서 하문하고 대답해주고 화경으로 보여주고 꿈에 선봉줄 놓고 그러면서 엄마 우리 돈 벌어가자고 형아야하고 누나야 지키러 우리 열심히 닦고 돈 벌러가세 이런다. 그 돈 벌어서 좋은 날 좋은 시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위하고 가고 벌이 있다면 또 위에서 닦고 덕이 없다면 위에서 닦고 명줄이 짧다면 또 위에서 닦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같이 놀자. 장군으로도 매고 돈도 포부지고 가정에도 포부지고 자식
해봤고 용신이 들어오면은 사랑의 목도 매게끔 내가 해봤고 안 그랬냐? 네. 그런데 이제서는 아니라고. 여태까지 내가 장본으로 앞에 서가지고 받았던 세월 다 어디 가고 없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했게끔 만들었던 것도 아니다. 네, 잠시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겨내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겨내냐고, 신경질하게. 싫다고요. 왜 이기느냐고. 저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너하고 내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왜 싫냐고. 이제 싫어요. 아, 짜증난다. 가슴이 숨 막히듯이 했던 거 내 오늘 잠시 잠깐 이렇게 네, 네. 또 살수로 걷어가고 그 끝에 풀고 갈 테니 네. 그리 하나 짐작하세요. 좋아했고 네, 술 그래. 좋아했고 네. 했던 그 끝에 아버지하고 사랑했던 원한 상사 그래 이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박김이 죽었다도 가운 날이다. 왜 아버지가 내 밖을 나가서 돌아온다고 안 돌아왔잖아. 몇 박 며칠 있고 집에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왔어. 죽기 직전에 안 들어왔잖아.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도 싫어요. 왜 왔어?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은 거야. 그래 알고 있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다 알고 있지? 너 때문에 죽었다. 그래 나 죽이려고 했어 내가. 너만 죽으면 되는데 왜 죽었냐고? 나도 너를 이렇게 딱 걸고 가려고. 저거 미쳐라. 됐어. 신나게다 목매고. 됐어. 그래. 너하고. 너 때문에 아이고, 죽었다고. 아버지하고 너희 엄마하고. 근데 그 대신 싸우고. 네 시체는 누구도 안 갖고 갔어. 아우 난 내 알아서 갈 거야. 시끄러워. 됐어. 너 신랑하고도 싸우게끔 만들고 조용해. 헤어지게도 만들고 네 예비하고 네 예비하고도 헤어지게 만들고. 너 나쁜 년이야. 너는 제바도 내가 나쁜 년이지 내가 좋은 년이지 이때까지 내가 해먹었는데 조용해. 왜 그러냐.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제는. 됐다 물어. 그래서 안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죽게끔 했다. 그냥 꺼져주라고. 나 내일 가서 욕나라. 꺼져 그냥. 나 지금 내 성격이 안 나오니까 꺼지라고. 어디 뻔뻔하게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어? 네가 뻔뻔하게 어디라고 나오냐고. 미친년아 조용해. 나 욕하기 싫으니까 조용해. 너 때문에 우리 가자. 우리 엄마가 얼마 고통받았는데. 어디서 어디가 여기 어디라고 나타나? 네 스스로 나타나서 고맙다 했지. 그냥 꺼져주면 돼 조용히. 알았어 꺼져줄게. 조용히 꺼져주면 돼. 야 네 뱃속에 애가 있든지 뭐하니. 네 시비 미친년아. 아우 그래서요 제가요 오늘 이렇게 잡혀왔거든요. 이거 끊고 가라 하고요 숨어있는 거 딱 걸려가지고 숨은 멸명 내가 되고 숨은 원앙 내가 되고 숨은 대신 내가 되었거든요. 그렇지 사람 얼굴이 딱 말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숨어있는 거 낱낱이 걸그치는 거 풀고 가고 째고 간다고 있냐나. 욕하지 마 미친년아. 어디서 여태까지 뭐 내가 욕먹었는데 한 욕도 못하냐? 더해 개같은년아 너는. 자! 찢어. 보고 갈게요. 그건 안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길문을 막았던 거 활짝 열어서 다시 보냈고요. 네. 억으로 다시 인연 잡아서 엄마가 나가서 돈 벌 수 있도록 이거는 깨끗한 용신도 되거든요. 네. 오늘 깨끗하고 맑게끔 닦아놓고 갈 테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잖아. 뭐 전혀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조리 잡을 수 있도록 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빌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차례대로 정확하게 네. 나열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일장 잘 들이시고 네. 모르는 게 있으면 묻고 또 물어서 네.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네. 해주신대요. 두 개요. 근데 거기 아는 언니야 있잖아요. 네. 아는 언니야. 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네. 언니야 있죠. 네. 거기를 통해서 이런 직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뭐 자꾸 뭐 말이 나온다 하거든. 말 나오지 않았다. 네, 언니가 장사한다고. 장사할 건데 너 같이 오늘 하면 집에 안 되겠냐. 집에 와 있는 언니. 예, 네, 아직 예, 집 왔어. 네, 그래, 그 언니가 그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같이 옆에 있는 지인의 언니냐인지 사실은 네, 언니야가 직업으로 엄마 같이 뭔가 해보자고 할 거거든. 네. 그래서 스타트가 될 거거든.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어,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일을 할까 저를 할까 하지 말고 해! 여기 네. 시작이니까 하다 보면 용기 또 생기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거 하자고 할 거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거 좋은 성취 깃발이에요. 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원하는 거 할 수 네. 있도록 해주신대요. 네, 저기 가정에서는 남편 집 쪽에서도 업양 대감에서 되게 부리가 세게 들어오고 업이나 업주가리를 모셨던 집이고 그 다음에 이 사례자분 제자 경우에서도 업을 모셨던 경우인데 신을 약간 부리던 말명 부리는 있고 성수 부리는 있지만 그분들이 날고 기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울을 찾는 구애비나 아니면은 신의 부리를 찾는 구애비로 가기는 좀 힘든 제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업 자영업, 그 다음에 장사업, 사업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업의 부리가 세게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제위 돈신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업장에다가 모셔놓고 물이라도 한 그릇 뜨고 그 다음 뭐 두꺼비나 도깨비 같은 걸 표적을 해놓고 장사를 하게 되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장사의 신이 온 거죠. 그래서 업양부리다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네, 일단 조상가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 또 신당에 앉아있던 영산 말명들도 어느 정도 가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몸주에 오는 동자를 찾아서 이 업양에서 직업으로 벌써 이 솔루션을 걸어놓고 저 사례자분께서는 벌써 직장에 아는 언니가 같이 사업을 하자 장사를 하자 이 추라이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업으로 먼저 가게 되면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벌써 그런 얘기가 오갔고 거기 가도 되냐고 그래 내일부터 당장 돈 벌러 간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 보면 업양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자기가 받지 않으면 자식대로 내려간다 자식이 죽는다 아니면 자식이 신이 온다 이런 걸로 지금 많이 겁박을 많이 주는데 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가
선망조상이나 후망조상들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식이라면 모두 다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과정이나 어떤 과정들을 겪더라도 자식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부모에 대한 심정들을 이용을 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볼모를 잡고 자식이 어떤 꿈을 꾸거나 아니면 조금 말썽을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자식 때문에 신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뭐 자식을 잡아간다, 명예 없다 이런 걸로 이제 제자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자식이 신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당에 모셔놓고도 자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신의 벌전을 벗기고 조상의 가리를 잘 잡고 조상의 고를 잘 풀면 되는 일을 그거에 대해서 고풀이가 안 되고 이런 영산들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리 조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이 살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겁박을 받으면 제자도 거기 동요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선생님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상의 기운에 가리가 안 잡혀서 저 제자를 끌고 이 집 저 집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제자의 중심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겁니다. 약간 되게 과격한 네. 그 말싸움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네. 왜 그런 여운 신인데요. 약간 이렇게 선왕고에 매여 있는 제일 처음 선왕고 할머니라고 들어왔던 그 끝에 말명 할머니 끝에 숨어드는 숨은 말명이고 숨은 원앙입니다. 저 이제 저분의 신당 안에서 제 제자한테 마음을 간동을 제일 많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맞나 안 맞나 안 하고 싶던 마음을 앞에 세울 때는 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더 앞세웠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오늘 제일 많이 숨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안 빼어내게 되면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못 헤어나올 것 같아서 오늘 잠시 잠깐 이렇게 숨은 말명을 잡고 이렇게 같이 싸우더라도 오늘 그 끈을 끊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끔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조금 움츠려 있는 마음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펼쳐나가서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배포를 가지고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정말 홀가분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용기 낸 거는 저 같은 또 다른 사례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솔루션 하면서도 제가 누구 나를 이렇게 해줬다 오픈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니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내 불찰일 수도 있는 거고 단 자식을 건든다 하니 제가 이렇게 큰 그렇게 했지만 오늘 솔루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집에 와서 다 걷고 하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아 잘했다 뭐가 누구 주위에서 말을 해도 그 제 예감 제 직감 제가 느끼는 게 맞는 건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요. 또한 오늘 솔직히 해서 조윤우 선생님께서 정말 제가 말 안 한 부분 다 이렇게 쏙쏙이 해줬던 게 너무 깜짝 놀랐고 또한 그거를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거를 시원하게 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또 제작진한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까 보니까는 뭐 누가 또 동업을 뭐 하자라는 네. 게 끝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언니랑 나만 아는 건데 그걸 콕 집어서 또 말씀하셨던 것도 놀랬고 이게 진짜 리얼이구나. 진짜 말 그대로 리얼처럼 하니까 아 이게 리얼이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실 거예요? 예, 그 언니랑 둘이 그 마음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는 그렇게 하면 네. 잘 되고 조금 많이 번창할 거라고. 네, 선생님께서 안 그래도 그걸 하게 되면 괜찮고 더 좋아진다 하니 그렇게 가보려고요. 그리고 하나씩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냥 다가가서 열심히 살려고요.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보여줘야죠. 제가 아이들 얘기하면 눈물 나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잘하고 싶어요.